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 정말 의미 있는 100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었는데 다시 한번 지난번에 똑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코스피 증시가 3000선을 돌파했을 때 차익 매물을 출회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코스닥 증시도 오늘 1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해준 이후에 차익 매물이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00포인트 돌파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더욱더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업종 상위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실물 경기에 영향을 좀 미친 상태에서 지금 오늘 4조원 가량 지금 기관과 외국인 이제 매도가 나왔고요. 그 물량을 고스란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로 또 시장의 하락을 방어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2% 가까이 좀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0.53%까지 하락 마감했는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풍부한 유동성으로만 시장의 상승이 나아지고 있고 그동안 시장의 상승이 나왔던 그 요인 자체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이라든지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중간중간 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풍부한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급락으로 나올 요인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1000포인트 인근에서 계속해서 이제 혼조 양상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 막판에 시장이 좀 출렁거렸는데요.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안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업종 대표적인 IT라든지 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조정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좀 기회장으로 여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앤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볼게요. 100% 가운데요. 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9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을지 10위까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에는 전기차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래 반도체 장비 또 관련된 전장 부품이 오늘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백신 공급의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4, 5위에 연달아서 두 군데나 자리하고 있고요. 6위에는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7위에는 흑자 전환이 테마로 올라왔고요. 시스템 반도체 8위, 9위에 게임주, 10위에는 언택트주와 다른 콘택트주인 여행주가 랭크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체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볼게요.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 현대차 영업이익이 조금 하락하면서 3.27%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SFA 반도체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네, 또 SFA 반도체와 함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IA 오늘 주목받았고요. 녹십자 9.31% 상승했습니다. 세운메디칼 5.65% 상승하면서 백신과 주사기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입었고요. LG 이노텍 실적, 호실적 발표하면서 6.65%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현대로템 1.18% 강부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아시아 15%대 상승했습니다. 룽투코리아 또 게임주 관련해서 모바일 게임이 요즘 계속 흥행하고 있죠. 상한가 안착했고요. 인터파크 또 게임 여행주로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2위를 차지한 SFA 반도체입니다. 어제부터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 유명 반도체 업체들의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업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서 솔루션을 공급하는 대표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테슬라와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손을 잡고 전장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또 그리고 5나노급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이 매년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전장 사업, 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SFA 반도체가 오히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고요. 반도체 조립 그리고 패키징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올해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다시 또 새로운 먹거리로 또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거기에 같이 차량용 반도체까지 같이 연이어서 겹효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7,930원까지 상한가까지 진입했었는데 오히려 추가적으로 또 그리고 또 삼성과 또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장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만큼 오히려 그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SFA 반도체도 있고 칩스앤 미디어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오늘 뭐 장중에 또 코스닥 시장이 좀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SF 반도체 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강한 수급이 이어졌었는데 이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시장의 좀 변동성이 나올 때 좀 조정 시 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는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5위를 차지한 세운메디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용 특수 주사기가 부족하다는 소식으로 소모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운메디칼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도요. 제가 네. 고 의견을 드리도록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는 스톱! 대표적으로 이제 백신용 특수 주사기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백신 관련해서 특수 주사기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의료기기 또 그리고 의료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세운메디칼이 오늘 장중에 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는요 23.51%나 이제 상승이 나왔고 종가에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5%대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백신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주사기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세운메디칼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성으로 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그 테마성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펀더멘털 측면이나 또 모멘텀 측면이나 오히려 좀 1일 천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된 만큼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돼서 스탑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 또 의료 기기나 또 의료 용품 관련해서는 또 이제 3월에 또 실적 시즌을 도래한 만큼 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하고 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나 또 백신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워낙에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왔었고 관련 종목들이 큰 변동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주사기 부족 관련해서 또 백신 주사기 부족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장기 추세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조금 오늘은 좀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수익 이걸 좀 챙겨 나가야 될 때지 좀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엔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세운메디칼보다는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지금 미래차 관련 섹터 쪽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세운메디칼 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데이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좀 테마성이 짙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6위를 차지한 LG 이노텍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전장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이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이제 LG 관련 종목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13%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뭐 LG전자에서 그동안 이제 가장 적자 사업이었던
어떤 모바일 사업부를 이제 앞으로 뭐 매각하겠다, 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다시 LG전자에서는 본격적으로 또 이제 뭐 로봇 사업이라든지 신사업 신 먹거리로 로봇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혔어요. 그랬을 때 또 전장 사업 확대 관련해서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LG 이노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그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작용되면서 오늘 LG 관련 종목들, LG 전자라든지 오늘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LG 전자에서 어떤 전장 사업의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단기적으로 고 의견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또 그리고 LG 전자와 또 삼성전자 또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전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LG 이노텍을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때 오히려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또 실적 또한 또 올해 또 2021년도에 꾸준하게 전장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 또한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이제 고 의견을 드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장 부품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앞으로 뭐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이 종목 노려볼 만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으로는요. 네, 코아시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5G 등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다수의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주목받은 종목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여기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턴키 프로젝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면서 오늘 뭐 장중에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또 협력사이기도 해요. 또 이제 파트너사이기도 하니까 그 모멘텀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5G 통신량 매출 통신 매출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카메라 모듈까지도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업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박스권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또 파트너 기업이고 자회사가 코아시아 세미인데요. 이제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또 협력사다 또 그리고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나갈수록 같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코아시아가 더 새롭게 다시 부각되고 있고요. 또 턴키 프로젝트 수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 또 자회사 코아시아 소세미를 통해서 오히려 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준 큰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 15%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새롭게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고 의견을 드렸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000원 부근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는 또 새로운 먹거리로 삼성전자에서 지금 올해 또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같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도 좋고 또 단기적인 관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수의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 턴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다른 수주 방식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턴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네. 다른 수주 방식에 비해서 일단 뭐 기술이 또 입증된 기업들 위주로 또 이제 프로젝트하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같이 동시에 이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에 따라서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또 네. 그리고 또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최근에 그 영향도 분명히 오늘 상승에 나왔던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그 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상승에 나왔던 부분도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잘 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0위를 차지한 인터파크입니다. 가장 저평가된 여행주로 분류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보여주고 안착도 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티켓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매출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어떤 여행 티켓 같은 경우는 뭐 매출 비중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콘서트 티켓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제 확산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을 때 또 폭발적인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모드투어나 이제 하나투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이제 여행 주다라고 이제 리포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컨택트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좀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조금 줄어듦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고 또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또 대표적인 여행 항공 관련 종목으로서 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2,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거의 더블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살짝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리포터 증권사 리포터에서도 지금 여행 관련해서 너무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 그 네. 모멘텀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살짝 좀 쉬었다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에 접근은 조금 자제하시고 기 보유자의 관점에서 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에 나왔을 때도 대표적으로 또 여행 관련 종목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4,000원 부근대까지 다시 조정에 나왔을 때 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그때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은 자제하시고 오히려 기 보유자의 관점에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대전이고 강원도고 집단 감염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여전히 네. 뭐 대전도 그렇고 지금 국내 집단 감염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이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 네. 확진자가 거의 1,000명대에서 지금 3명대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대구도 뭐 대전이도 또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그리고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코로나가 또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풍토병 또 계절병처럼 치부되면서 서서히 좀 이제 코로나가 또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단계다. 또 그런 기대감에 좀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또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그에 따라서 콘택트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낙폭이 컸었고 또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실적 또한 티켓 부분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무 콘택트 관련 종목들이나 다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실적 시즌이 연휴 시즌이 돌입한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그 기대감에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터파크는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까지 바로 살펴보면요. 오늘 세운메디칼 제외하고는 모두 고를 주셨는데 이 중에서 베스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오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요.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협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경협주 안에서 철도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도까지 지금 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70조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게 만약에 승인됐을 때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매출 또한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2029년까지 디젤 여객기 기관차 관련해서 교체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현대로템의 어떤 매출 또한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어떤 경협주를 제외하고도 철도 관련해서의 모멘텀 또 수주 모멘텀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에서 또 신사업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 추출기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럼 또 새롭게 출발하는 또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JNK 히터와 같이 수소 추출기 관련 종목으로 같이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철도 관련해서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후된 또 그리고 디젤 여객 기관차 관련해서 교체 수요 물량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그동안 남북 경협주들이 한동안 소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대화 시그널이든지 또 새로운 남북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에 따라서 또 강한 또 드라이버 걸릴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경협주 같은 경우는 경협주 안에서 철도 관련 섹터는 가장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곳,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말씀드렸었고요. 목표가는 일단 24,000원 라인대를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9,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어떤 그 수주 모멘텀과 그리고 또 70조 규모의 또 투자 계획이 밝혀지면서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또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현대로템인데요. 그 이후에 19,000원 라인대에서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000원 라인대를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도 수주부터 남북경협 수소차까지 다양한 모멘텀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현대로템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얘기 못해서 아쉬운데 무료 방송 오늘 켜시나요? 네, 일단 오늘 뭐 MB골드 사이트에서 무료 방송을 어김없이 열었는데요. 일단 네. 오늘 코스닥 1000포인트가 강하게 돌파를 해줬다가 장 마판에 차이 매물이 좀 출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코스닥 시장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를 대응을 해야 앞으로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리고 2월 달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방송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MB골드 사이트 지금 입장해 주시면요.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코인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